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데 1년에 두 번씩 뽑을 때도 한 번씩만 뽑았어요. 하반기에. 그런 이유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의 업무 범위가 그래서 넓어요. 신한은행의 RS직이랑 이제 제가 살짝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신한은행의 RS직은 지점마다 뭐 한 명, 두 명 정도가 있는데, 큰 지점 뭐 세 명도 있고, 업무의 범위가 재신고 그리고 일반 입출금 업무에 제한이 돼요. 세일즈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RS직의 세일즈는 카드 만들러 오면 신용카드 정도 세일즈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은행 개인금융 직군이나 기업은행 준정규직의 경우에는 펀드, 방카 이런 업무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타행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면접을 보는 게, 들어가서 세일즈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 세일즈 면접을 보는 거예요. 신한은행 RS직은 그래서 안 보는 거고, 만약에 보게 된다고 해도 강도가 그 과정을 지켜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일즈 면접은 이루어질 거다. 금융상품일 경우에는 팜플렛이나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요 질문은 지금 적절한 질문이어가지고 그 SCM1882님 적절한 질문 하셔가지고 요거는 지금 답변 먼저 드릴게요. 금융상품일 경우에는 팜플렛, 상품의 정보나 아니면 그 상황을 설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적금이 나올 수도 있고 펀드가 나올 수도 있고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새의 트렌드는 LTV를 가지고 PT 면접을 여러분이 한다고 하실 때 한번 답변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LTV 가지고, LTV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금융권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1분 동안 LTV가 PT로 무한 PT든 일반 PT든 나왔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1분 동안 해보세요. 제가 사고력을 연관시켜서 답변하는 PT 면접의 당 락은 사고력이 결정을 할 거예요. 물론 순발력과 표현력, 전달력, 적극성 이런 것도 들어가요. 왜 만약에 무한 PT다. 그럼 무한 PT인 경우에는 적극성이 들어가요. 적극성은 어디서 들어가냐면, 들어가면 알려줘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본 점수는 올라간다. 그러나 많이 할수록 무조건 붙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 개를 할수록 기본 점수는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100점 만점이다. 그럼 적극성에 들어가서 할당되어 있는 부분이 20%, 그리고 뭐 표현력 전달력에 30%, 순발력에 20%, 사고력의 30%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많이 하면 점수를 많이 준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극성 부분에 대해서는 만점을 받겠죠. 대신 표현력 전달력 떨어지고 순발력 낮게 받고 사고력 낮게 받아서 전반적으로는 볼 때 LTV가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LTV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됐죠? 가계 대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LTV와 가계 대출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LTV가 올라가면 가계 대출이 올라가는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기사를 봤다. 그럼 아, LTV 올라가면서 가계 대출 올라가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럼 가계대출이 그렇게 LTV가 올라가면서 가계대출이 올라가면 은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LTV가 올라가